여러분 안녕하세요. 속대학법은 이게 옛날 문투인 한문투도 아니고 완벽한 중국어도 아니고 중국어와 한문이 섞여 있어요. 주자왈 어맹은 수사문답하야 난견요령이오니와. 어는 논어, 맹은 맹자지요. 논어와 맹자는 수사문답하여. 따를 숫자 일사자니까 일에 따라서 묻고 대답을 해서 난견요령이오니와. 우리 요령이라고 그러지요. 요령을 보기가 어렵거니와. 요 대학은 오직 이 대학이라는 책은 시, 증자, 술, 공자, 설, 고인, 미학지, 대방이요. 이게 시자가 거기 딱 붙었잖아요. 이게 바로 영어로 말하는 비동사예요. 뭐뭐이다. 그 대학은 무언무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증자가, 그죠? 증자가. 증자가 사실은 공자의 학문을 온전히 전수받았다고 하죠. 증자가 술, 기술을 했다 이거야. 공자, 설, 고인, 미학, 지, 대박. 공자께서 설, 말씀하신 고인, 미학, 지, 대박. 옛사람들이 공부를 했던 큰 방법을 말씀하신 것을 기술했고, 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증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말이에요. 이 문인이, 또 문인이라고 할 때 문인은 사실은 이게 증자의 문인들로 보는 게 좋겠죠. 문인들이 우 전술 이 명기지라. 또 전술, 계속 전할 전자 지을 술자니까 전에서 기술을 했는데 이 명기지. 그 지자는 뜻지자예요. 우리 요지라고 하잖아요. 글의 요지 할 때 지자예요. 이자가. 그 요지를 밝혀서 기술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증기 대학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증자가 지은 책인가 공자가 지은 책인가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자와가 말씀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증자가 지은 게 분명하고 증자가 공자의 말씀을 정리해서 기술한 거더라 이거죠. 근데 앞뒤를 가만히 보니까 전후 상인하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인, 서로 그 원인이 됐어. 연계가 돼 있고 치통도구한 그 체와 통, 기통, 그죠? 본체와 도통, 그 체모와 그 뭐야 체통, 아, 쉽지 않다. 이 전체와 계통이 도자는 모두 도자예요. 그렇죠? 모두 갖출 부자니까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이 모두 도자는 그 우리 그 한문식으로 말할 때는 다 개자 있잖아요. 다 개. 되게 다 개자를 쓰는데 백화문, 즉 중국어에서는 모두 도자를 써요. 또우라고 발음을 하고. 완미 차서하야. 완자는 구경할 완자고 밑자는 맞불 밑자니까 이 글을 자세히 구경하고 음미를 해서 지득, 지득할 때 득자는 터득할 득자인데 이 중국어에서는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득 자체는 알아차린다 그런 뜻이에요. 고인 위학 소향하고 옛날 사람들이 위학 소향 공부를 하던 방향을 알아차릴 수 있고 대학을 통해서 각, 독, 맹, 어맹 하면 이 각자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번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논어와 맹자를 읽어 나간다면 변이입이니
변은 즉시 아니 문득 이 입 들어가기가 쉬울 것이니. 들어가기가 쉽다는 게 뭐예요? 논어와 맹자를 이해하는 그 이해의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다. 즉 이해하기가 쉬우니. 후면 공부 수다나. 뒷면에 있는 공부가 비록 많지만, 그렇지요? 뒷면에 있다는 공부는 뭐예요? 사실은 대학에서 말하는 삼각형 팔주목 이면에 수많은 방면의 공부가 있지만, 대체 이 입이라, 대체가 이미 확립이 된다. 대학 한 권만 딱 읽으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딱 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글을 읽어나가시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주자왈 어맹은 수사 문답하여 주자 말씀에 논어와 맹자는 일에 따라서 묻고 대답을 하여 난견 요령 이원이와 요령을 포기가 어렵거니와 유 대학은 시 증자 술 공자 설 고인 위학지 대방이요. 오직 대학은 증자가 공자께서 말씀하신 옛사람들이 공부를 하던 큰 방법을 기술했고 이 문인이 또 그 문인들이 우 전술이 명기지라 전하여서 그 뜻을 밝히는 것으로 기술을 해놨다. 전후 상이라고 앞과 뒤가 서로 인 연결이 되고 채통도구나 채와 계통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만미 차서하야 이 글을 자세히 읽고 자세히 맛을 음미해서 지득 고인 위학 소양하고 옛날 학생들이 옛날 공부했던 사람들이 향할 바를 지득하고 지득은 알아차리고 각독 어맹하면 곧 논어와 맹자를 읽어 나간다면 변이입이니 문득 그 논어와 맹자 읽기가 쉬우니 후면 공부 수다나 뒷면에 있는 많은 공부가 있지만 대체 이립이라 대체가 이미 확립이 될 거다.